프린터 고정 IP로 모르겠어요.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갬블러님의 컴퓨터입니다. 그래, 굳이 내가 그런 거 살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 낭비라고. 자, 요거 하겠습니다. 자, 갬블러 8727님의 컴퓨터입니다. 자, AMD 라이젠 5 1600X 병행 수입 아니고 수입 정품 쓰고요. 에즈락 AB350 게이밍 K4, SN코어 클래브 DDR4 24,000짜리 하고, 웨디 하드 1테라, 그리고 850 에버, 게임워드 대신에 슈퍼 EMTEC 슈퍼제트 스트림 들어갔습니다. 에코 아수라, FSP 하이퍼 500W, 사이드 무겐, 쿨러 2개 상단에 달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어! 모시대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모시대님 별풍선 10원 감사합니다. 몇 주 탄지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 어딨냐 근데 주차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17주차인 것 같은데? 이 CPU 뭐야 다? 17, 17이라고 적혀 있어. 17, 17, SUT. 미국에서, 아,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중국.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17년 17주차 아니야? 아, 그니까, 17, 17, 17. 17주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알겠습니다. 아 뭔데 도대체 왜 도미 프로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거 이거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이거. 오버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마이크로 거 오버 잘 안 들어가요 진짜로. 타무즈는 진짜 좆도 안 들어갑니다. 타무즈는 타무즈는 안 들어가 그냥. 타무즈 내가 해봤어. 개인 것도 해봤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네 거 그 값에 나온 거는 그냥 딱 그 값밖에 안 돼. 뒤시키는 제가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에센코어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비싸가지고. 모르지 나도. 토마호크 하트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그 다 저거 썼어요 이때까지. 그 뭐지 그거 크레이트 게이밍 썼습니다. 17 맞아. 사이드 무게는 들어갑니다. 오버워치 들어가는 거 60얼마 70얼마 뭐.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애초에 미성년자를 믿지를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니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와, 존나 잘 말렸다. 최고다. 잘 말렸어. 아니야, 존나 잘 발렸어. 뭘 대충 발라, 빈틈이 없구만. 존나 잘 발랐는데 뭐. 자, 1절만 합시다. 네, 1절만 해. 혹시 낮은 거 몇 개를 말하는 모임이야? 보드판 위에 검게 발린 게 뭔데요? 코팅? 코팅 얘기하는 건가 그냥? 모르겠는데? 검게 뭐가 발렸는데요? 그 사양이 제일 높은 거를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짚는 게 편해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성문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이성문님 2,000원 넣은 것 같습니다. 낮게 나와서 낮은 맞습니다. 견적으로 요청 넣었어요. 이거 조립하고 견적 내드릴게요. 오늘 이게 마지막 조립이거든요. 조립하고 견적 내드리겠습니다. 낮고 높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본인이 쓰는 건데. 저는 상관없으면 높은 거 같아요. 그냥, 만족하면 되죠.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는 제가 쓸 게 아니잖아요. 아홉 개입니다. 어베인 닥터님 별풍선 10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들어왔어요. 내일도 한 대 있어요. 아, 저도 손가락만 빨면 안 돼요. 일해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윈도우 설치하는 거 안 어려워요. 네이버에 윈도우 설치하기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치세요. 나옵니다. 보고 따라하세요. 무게는 RGB 쿨러 달아도 뭐 생겼을 것 같은데. 무게는 생긴 게 너무 답이 없어요. 무게는 생긴 게 너무 답이 없어. 무게는 생긴 게 너무 답이 없어요. 진짜 존나 못생겼어요, 진짜. 심한 건 아니고 오버 다 당기려고 넣은 겁니다. 커피레이크 팬티엄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아는 바 없어요. 갬블러 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갬블러 2님 거 컴퓨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박스는 어떻게 드려요? 박스 보내드려요? 같이? 박스 필요하세요? 남는 거, 부품하고 남는 거. 필요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박스 어떻게 해드려요? 박스 하면은 이 정도면 한 6,000원 나올 것 같아요. 6,000원. 네, 6,000원 예상됩니다. 박스 6,000원이고 본체는 8,000원 예상되네요. 14,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드는 세팅 끝났고요. 네, 케이스 오픈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에센코가 좀 더 싸요. 예. 고정 튜닝이라서 오버클럭킹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값이 나와 있어요.
튜닝 아닌 거 사도 2933이 되죠. 근데 삼성램이 더 비싸고 방열판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저걸 골라요 계속. 그리고 오빠 삼성램이 최근에 해보니까 수율이 안 나와. 수율도 안 나오는데 살라니까 그게 싫어서 요즘 저걸 고르고 있어요. 저거는 LED도 있어. 저거는 심지어 LED도 있습니다. 네. LED도 있어요. IBM에서 2,300만원짜리가 나와. 네, 디직스 방열판 존나 놀고 있어요. 나중에 쓸 데 있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장교로님 말씀하십시오. 아, 갬블러님, 열풍 선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성능 모드 해봤는데 별 차이 없던데 나는.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차이 없던데 고성능 모드. 난 잘 모르겠어요. 고성능 모드. 별 차이 없었습니다. 정말. 차라리 칩셋 드라이버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라이젠 칩셋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네. 예, 컴퓨터 살라고 하시는데요. 수금님 컴퓨터보다 나쁜 컴퓨터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아까 한 게 수금님 컴퓨터보다 나빴어요. 일단 견적을 먼저 받으셔야죠. 항상 컴퓨터는 견적이 제일 우선입니다. 견적을 저한테만 받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받으십시오. USB 절전 기능 끄세요. 절전이랑 관련된 기능 전부 다 끄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그럴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정답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걸 보세요. 견적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거 안 뜯고 쓰는 사람 있더라. 자, 여기 갬블러님 잘 보세요. 여기 아크릴판이죠. 존나 뿌옇잖아요.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비닐이 있어요. 양면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벗기고 쓰세요. 예. 비닐 안 벗기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나도 안 지 사실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진짜 비닐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앱컷 거 다 이래요. 그러니까 비닐 벗기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비닐을 벗겨야지 투명해집니다. 네. 비닐을 안 벗기면 그리멍텅해요. 네. 비닐을 안 벗기면 그리멍텅합니다. 아, 반드시 비닐 벗기세요. 잊지 마세요. LED 막 그래도 다섯 개는 들어가는데 비닐 안 벗겨가지고 뭐야 이거 아크릴인데 뿌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나 처음에 욕 존나 했어. 아크릴인데 씨발 하나도 안 보인다고. 뭐냐고 이거. 면허는 빨리 따야죠, 그죠? 면허는 빨리 따야 돼. 하여튼 아크릴 저 비닐이 있습니다. 근데 존나 감쪽같이 붙여놨어요. 비닐이라고 상상을 못하게 붙여놨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비닐 떼십시오. 면허는 무조건 빨리 따야 돼요. 저 면허 늦게 땄습니다, 진짜로. 면허는 빨리 따는 게 진짜 좋아요. 차를 몰고 다니고 안 몰고 다니고 그딴 건 상관없어요. 롤은 사양이 안 높아요. 택배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택배만 걱정하시면 돼요. 택배 외에는 솔직히 큰 문제 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게 택배예요.
택배는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포장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도 파손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아수라예요. 아수라. 펜 달겠습니다. 스무 살에 일 시작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야매로라도 따는 게 낫지. 면허는 따기만 하면 돼요. 비싼 돈 들이지 마시고 면허 최대한 싸게 따세요. 최대한 면허 최대한 싸게 따세요. 면허 비싸게 따봤자 아무 부질 없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SNK KRAS 화이트 24,000. 실물은 무조건 직거래 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그래도 물건 확인해 보고 가져와요. 그게 오버클럭 양이에요. 어, 스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나보죠. 24,000이 더 빨라요. 속도가. 라이젠은 오버클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램 오버도 해야 되고 CPU 오버도 해야지 대역폭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킹을 해야 되는데 오버클럭킹이 값이 들어가 있는 램을 구매한 거예요 지금. 네, SF 그 24,000이 속도예요. 램의 속도예요. 램의 속도. 19,200 램의 속도예요. 에스코 튜닝램 라이덴 전용입니다. 저거 무조건 각 고정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덴 되게 나온 거예요. 저 값은 무조건 들어가요. 24,000원 오버클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이미 돼 있는 램을 산 거라고요. 네. XMP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라이젠에서 되는 걸로 샀어요. 사운드 블라스터 음장이에요. 음장. 이어폰 낄 때 이어폰 같은 거 끼면은 음향 효과 향상이 돼요. 그리고 CPU도 오버클럭 해야죠. 그리고 CPU도 오버클럭을 해야죠.
라이젠 공부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성능을 많이 뽑을 수 있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한 만큼 잘 내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충 작업 안 합니다. 값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뭐, 이, 돈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비용도 괜찮잖아요. 비용,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면은, 절대 그 값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장담하는데 안 나옵니다. 장담하는데. 저기, 뭐, 아, 누구든, 예, 닉네임은 언급 안 할게요. 저랑 같은 서멀로 하고, 인건비만 5만원 달라 그랬대요. 예, 컴퓨터 조립하는데. 예, 저랑 같은 서멀로 하고. 그리고 오버클럭 같은 거, 어제 또 와서 그제였나 와서 그랬잖아요. 오버클럭을 업체에다 맡겼는데 6만원 줬다고. 근데 제대로 안 해줘서 블루스크린 뜬다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비싸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존나 대충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한번 잡으면 막 날 세우고 그래요. 진짜로 어떻게든 그날 끝내고.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이제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다 픽스해드립니다. 이거 다 픽스해드립니다. 그리고 갬블러님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DC 받으셨어요. 네. DC를 받은 거기 때문에 DC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이득이에요. 네. 그래픽카드 펠리 걸로 샀잖아요. EMTEC인데 EMTEC이 AS가 더 좋은데요. 그죠? 이득입니다. 이득. 제가 해달라고 쪼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한 대 더 해달라니까 오늘 거는 못 해주겠대. 오늘 거는 못 해주겠대. 어쩔 수 없죠. 이게 사정에서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펠리 말고 EMTEC 거 그래픽 카드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못 해주겠대요. 어쩔 수 없죠. 한 대를 했는데 두 대 연속으로 못 해주겠대요. 퀴릭스 괜찮을 거예요. 무결점이면. 박스 비박스입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36줄차를 왜 이렇게 자꾸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한테 왜 1700 산다 그냥. 굳이 36주차를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나는 그냥 1700 살게요. 그냥 그게 맞지. 굳이 36주차를 왜 찾아다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혹시 모르잖아요. 나처럼 그냥 4.0 찍히는 거 나올지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성능 좋습니다. 나 솔직히 CPU 수율 좋은 거 뽑으려고 여러 번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내 거 몇 주 찬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그냥 오버클럭 4.0 들어가요. 내 CPU는 전압 1.5V까지도 먹어. 그냥 뭐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냥 그 시간이 낭비입니다. 빨리 사서 즐기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36주 차에 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사는 게 스트레스 덜 받아. 빨리 사는 게. 1.4 안에 링스 안 돌아가요. 링스 안 돌아가. 그 잔차값 다 나왔습니까 혹시? 실제로 돌린 거 봤어요? 그 사람들 보드 적어도 크로스예요. 크로스예요. 예. 그 밑에 급에서 안 돌아요 그렇게. 시네멘치 돌아가고 끝이 아니고 링스 그리고 라이젠은 링스로 안 해요. 예. 저걸로 하지. 리얼 벤치로 하지. 근데 전압 낮으면 다 튕깁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전압 낮으면 다 튕깁니다. 오바클럭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다 튕겨요. 전압 낮으면 전압 낮으면 다 튕깁니다. 그 라이젠은 전압 낮게 해서 들어가 안정화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 전압 낮은 그 뭐지 그런 거 있죠. 뭐 전압 뭐 낮게 해서 안정화 됐다느니 증거부터 갖고 와서 내밀라 그러세요. 안 들어가. 네, 송준상님 들어가세요. 내뵙겠습니다. 인텔 8세대 안 해봤습니다. 네, 제가 물건이 없네요. 안 들어가. 네. 인텔하고 달라요 라이즌은. 네,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갑니다. 오버클럭 존나 많이 해봤어요 라이즌은. 네, 컴퓨터 올해 들어서 조립한 거 중에 제가 컴퓨터 조립을 거의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80%가 라이젠이었어요. 안 들어갑니다 저랑 나중에. 다 리어벤치하다 다 튕겨요. 다 그냥 뭐 멈추고 에러 뜨고 뭐 블루 스크린 뜨고 뭐 그냥 안 들어갑니다. 꿈과 희망을 예, 포기하세요. 1800X조차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1600X를 사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피 들은 정보 인텍앤 컴퍼니가 목요일날 물량 들어온대요. 예,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고 들어온지. 인텍앤 컴퍼니가 아수스 보드를 같이 하는데 패키지들을 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잘 모르겠어요. 13일날 또 물량 들어오는 데 있답니다. 1600X요. 전압 낮으면 하여튼 안 들어가요. 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전압 다 때려 넣어야 돼. 1600X조차도 4기가가 안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4기가 한 개 지키고 4개인가가 안 지켜서 4개인가 3.9까지는 찍히더라. 코어가 많아서 그래요. 예, 코어가 많아서. 그 구조상의 한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다음에 피나클에서 공정 줄어드니까 개선되겠죠. 델타 아니고 FSP요. 예, 그 전압 낮게 하는 사람들 다 크로스예요. 그래, 크로스예요. 1600X 게임하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다 크로스예요라 그래서 크로스예요. 근데 난 크로스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 축하드립니다. 8코 당첨. 나는 크로스에 지금 무슨 기능이 있어서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즈락에는 없습니다. 예. 어, 축하드립니다. 에즈락에는 그 기능이 없어. 하여튼 모르겠어요. 크로스웨어가 비싸긴 한데 라이젠 4.0이 거의 최상급이에요. 4.0 들어가고 제가 4.0 들어가고 버티는 거 두 번 봤습니다. 제 거랑 한 대 나왔어요. 한 대도 3.9도 한 대 보고 한 대. 게임은 그래픽카드 빨리 심하죠. 보통 4.0이 끝이에요. 전압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의미 없어요. 대부분 근데
전압이 안 들어가요. 예. 전압이 안 들어가고 부팅이 안 돼요. 그게 한계는 거기서 옵니다. 전압이 안 들어가요. 그냥 전압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7500은 택도 없죠. 그냥 전압이 안 들어가. 내가 해보니까. 이 데스크탑은 있죠. 오버를 끝까지 다 당기는 구성이에요. 오버를 끝까지 다 당기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 자체가. 젠 플러스는 공정이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거기다 클럭을 몰빵할 거예요.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겐입니다. 수율이 좋았으면 좋겠네. 수율은 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죠? 수율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희망적으로. 잠깐 엎을게요. 다 보여가지고 어찌고 나겠다. 되는 놈은 넣고 안 되는 놈은 못 넣는 거예요. 그냥 오버 그런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운입니다. 운 저요 마셔 필요 없어요. 좀 지보고 늘하게. 지어주려고 하지 왜 남한테 맡기는 거야.
조립 해줬으면 감사는 못할 망정. 오버클럭 하려고 쿨러 산 겁니다. 이 정도 쿨러는 근데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진 않아요. 다만 좀 단점이 있다면 좀 많이 못생겼어요. 좀 많이 못생겼어요. 누가 그랬는데 보일러 같이 생겼대요. 누가 그랬는데 보일러 같이 생겼대요. 보일러. 참고로 저도 요거 쓰고 있습니다. 1700은 제가 봤을 때 얘로 안 돼요. 강남 1700은 더 위로 가야 되고 1600은 얘로 CPU가 따라주기만 하면 4.0 찍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CPU가 따라주기만 하면 그건 뭐 운이다. 근데 운이다. 이 쿨러에 대해서 평이 안 좋지가 않아요. 이 쿨러는 평이 상당히 좋은 쿨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제법 쓸만해요. 생긴 것만 빼면 다 좋습니다. 생긴 것만 빼면 가장 큰 문제는 외관이에요. 네. 못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그럼. 가장 큰 문제. 비콰이어 뭐 쿨러 다 좋겠죠 그죠? 지금 말고 조립 끝나면 받을게요. 꽂읍시다 이제 같이. 아기장 이거 타자. 수련 실수 처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수련 네. 실수 거는 크면은 생긴 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배기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 괜찮아요. 아수로 잘 만들었어요. 3만원 그 이상의 가격을 하는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사는 뭐하다 쫓겨났대요? 거기 사람 잘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무게는 괜찮아요. 네, 컴더크 웹에네요. 좀 많은 사람인데요. 말이 이상하다고? 네, 저희 방에서는 네, 시청자분들 간의 싸움을 금지합니다. 네, 저희 방은 한번 밴당 하면 다시 못 들어오세요. 네, 자제해 주세요.
아 근데 왜 남의 방에 와가지고 다른 BJ를 얘기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생각해보니까. 네. 남 BJ 얘기할 거면 걸로 나가세요. 견조 필요하시면 카페에다 글 올려주세요. 지금은 조립 중이라. 네. 견조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 좌측 위에 있습니다. 카페 주로. 8400 좋아요. 8400 좋아. 잘 만들었어. 인텔의 역작입니다. 그 소켓을 못 바꾸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인텔의 역작입니다. 8400 존나 잘 만들었어요. 발열도 좋을 것 같고 기본 쿨러로 잡히면서 성능이 7700K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정말 잘 만든 놈이다. 네. 값도 싸. 존나 싸. 23만원에 나와서 이번에 한국 판매 가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키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키보드 잘 몰라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솔직히 말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인텔 8400 솔직히 잘 만들었어요. 저 인텔 진짜 싫어합니다.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소음은 워낙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예, 따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덩어리 한번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나갔어요. 라이젠 정말 잘 뽑았죠. 라이젠도 잘 만들었어요. 라이젠도 정말 잘 만든 GPU입니다. 오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라이젠하고 8400의 구도로 가다가 피나클 나오잖아요. 그럼 또 구도가 업힐 거예요. 근데 8400 잘 만들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팬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팬덤이 진짜 안 좋고요. 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팬덤이라는 건. 이번에 인텔이 반격에 성공했지만 솔직히 i7 제가 봤을 때 별로예요. 피나클이 1400 사는 분들은 라이젠 2 보고 가는 겁니다. 소켓 이어갑니다. 소켓 이어갑니다. 피나클 이어가고요. 젠2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죠. 네. 8코어 16스레드 6900K가 125만원이었어요. 반값에 안 팔아도 돼. 뭔 그렇게 싸게 팔라 그래. 반값에 팔면 너무 거저 아니야. 너무 거저야, 거저.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내려가요, XCPU. 아, 뭐, 물론 나봐야 알겠지만. 반값이면 거저지. XH57, 오버워치 돼요. 아 뒤에 정리 좀 해야겠다.
그 456 GT가 제일 싼 거예요. RX 살 거면 팔면 팔려요. 그냥 에이서 니트로 딱 살 수 있는 소리인데. 하뷰 나이스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케이스 아수라예요. 에코 아수라. 엄청 이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케이스가 이제 기본이 탄탄해요.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혹시 그 저거 텍스트 있잖아요. 무료 텍스트로 쓰셨나요? 텍스트 유료로 쓰면은 저거 돼요. 뭐지,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혹시나 주시면은 써야죠. 저희 의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시면 써야지. 만든 성의가 있는데 사람이. 근데 그거 만드느라고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참. 사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남의 거 만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 상업용인데 지금 팔진 않아도 상업용이잖아요. 나 사업자 가지고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예, 원컴으로 방송 4개 다 돌립니다. 저는 다 상업용이에요. 예, 쓰면 안 돼요. 저 사업자라서 그거 쓰면 안 돼요. 비상업용 폰트 쓰면 안 돼요. 저 배틀그라운드 하는데요. 캠방송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합니다.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반드시 상업용, 상업 허용인 거 써야 됩니다. 폰트. 배그 방송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아, 저작권 소송 존나 빡쳐. 저작권 소송 진짜 존나 개빡셉니다. 그런 거 걸리면. 배져요, 진짜로. 폰트 저작권 아닌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폰트 쓰실 것 같은데. 저 뭐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좆대요 진짜로. 정글에서 저 폰트
기본 폰트는 괜찮아요. 아, 다운 폰트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죠. 도넛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본 폰트는 괜찮아요. 그니까 그 다운받은 폰트는 진짜 존나 빡세요. 저번에 그 제 거 데모 만들어주신 분이 그 기본 폰트 말고 다운받은 폰트로 만들었더라고. 그래갖고 다 바꿔달라겠죠. 폰트 다 바꿔달라고. 다중 작업은 라이젠 짱이죠. 폰트 기본이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근데 아이 방송하시는 분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자기 방송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남의 거 만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방송 본인 걸 해야지. BJ는 시간 어기면 안 돼요 진짜로. 네. 시간 어기면은 유저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컴 1600X에 16기가 그리고 1070이요? 네. 아 이거 씨발 불량 느낌 나네. 버트로 간다 다행이다. 그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 근데 존나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야 돼. 오래 그거 말고 방법 없어.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예. 정말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정했으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아, 남자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제발 하트 좀 빼주세요. 제발 부담스럽습니다. 하트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좋지 않아질라 그러네요. 하트로 인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 중이네요 지금. 하트 심기가 심히 거슬립니다 지금. 장, 예, 네, 보고 오세요. 예, 네, 보고 오세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야,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스파토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픽 분량 맞대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결국 해결이 되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상담, 일단 뭐 얘기해보세요. 근 한 달 못 썼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사람이다 보니 실수합니다. 예. 아, 예,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와 내일이나 모레 다행이네요. 아이노비아는 뭐 거의 교환이에요 그냥. 네. 아이노비아 AS 좋습니다. 아주 서비스 마인드 좋은 회사예요.
1066기가 당연히 낫죠. 아이노비아 진짜 괜찮아요. 아이노비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이노비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회사예요. 서비스 마인드 진짜 끝장입니다. 끝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마인드 진짜 끝장입니다. 아이노비아 이엔택이요. 조택 잘해줘요. 갤럭시도 잘해줘요. 이엔택 당연히 잘해주고. 이게 문제죠. 이거 아이노비아가 뭐 생겼다는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뭐 생겼다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뭐 생겼다.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만한 게 없는데. 하트 찍지 마. 아, 기분 나쁘다. 아니, 무게 말한 게 없어. 이용준이만 하트 찍으니까 되게 개이 같다, 느낌 자체가. 사람 이미지가 되게 게이 같으시네요. 결혼했는데 네. 기혼이신데 게이 같으시네요. 느낌 자체가. 닉네임도 이상하게 그냥 딱 느낌이 게이 같으십니다. 그럼요, 그죠? 거기 지켜보시고, 언제 또 지켜보시고 계실지 몰라요. 하죠. 하자. 바깥도 문제가 있는 게, 바깥도 문제가 있는 게 계속 저희가 실명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용준님은 특별하기 때문에, 예,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실명으로 불러드립니다. AB350 게이밍 케이퍼요. 이용준님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실명으로 불러드립니다. 언제라도 감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게 닉네임에 계속 AD가 붙어있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걸 계속 걸릴 수 밖에 없어요. 아, 개명이요. 저 OEM이라서 펑업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해드릴게요. 변조하는 거는 뭐 오래 걸리진 않는데 조립은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내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컴퓨터 보고 계세요 지금.
고장난 거 본 적은 없는데 고장났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테 거 그 전설의 그 그분이 어제 안테 거 세 번 고장난 적이 있으시대요. 모든 거 다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전설의 그분이 안텍 쓰시다가 다 해먹으셨대요. 안텍은 솔직히 해먹을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그분이 안텍 해먹으셨대요. 세 번 해먹었대요. 세 번 전설의 그분. 아, 수금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텍 세 번 해먹으셨대요. 모니터 포함 배그. 모니터 중고로 사, 씨발! 모니터 중고로 사! 보드도 40만원짜리 급이었대요, 그때. 아수라요? 모니터로 중고로 사야지 뭐. 제가 봤을 때 올해 삼재가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올해 삼재가 오셨어요. 삼재 8400 없으니까 못 내지. 응, 못 내지. 가격이 팀님 나가신 지 오래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960 생산 차질 있겠죠, 그죠? 당연히.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 뽑은 게 아니라 존나 쪼고 쪼아서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상식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쪼아서 플러스라는데 오버클럭 그거 효율 달성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존나게 갈고 먹어야 되네. 닥쳐. 또 뭐야, 로데 졌어? 아이. 올해도 글렀나보다. 언플도 있을 거고요, 예, 당연히.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인텔이 원래 언플을 하는 기업이 아니었는데 언플 존나 많이 하더라 요즘. 아 참 싫다 인텔. 예전에 인텔이 자신이 있을 때는 언플 이런 거 일절 안 했어. 아 진짜요? B2? 가서 사랑니나 뽑아. 난 좆됐어 당니? 아씨 당연히 이제 좆됐어. 지우개 공포를 맛보게 될 거야. 그거 B2 못 잡아요. 인텔 라이젠 나올 때 리비한테 돈 뿌렸다고요? 인텔 무슨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뭐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펜컨 잠깐 냅둬야겠다. 그래픽카드 장착하겠습니다. 야 레이더에 안 잡힌대요 그거. 그거 뭐야. 어? 저기 아이씨 저 뭐야 USB 있잖아. 그거 어. 늘리는 거 뭐냐죠? 칸 늘리는 거 있잖아. 칸? 박자? 허브? 어 USB 그거 어디냐? 어딘가에 있어. 잡아.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아 거기
저기 뭐야 노트북 게 하나밖에 없잖아. 아 그렇지. 그거 있다고? 어느 쪽 있다고? 그 쿨러 있네 샷에. 흰색 그 그래픽카드 쿨러 있네. 거기 어? 그게 있거든. 뭐인데? 저기 뭐야 뭐냐 그거 스피커. 스피커? 어. 어 스피커가 있어 어디? 스피커 있어. 어 진짜? 어. 몰랐네. 어? 몰랐네. 어. 아니 가게에 스피커가 있다고. 가게에? 근데 여기 마우스를 못 사는 거야. 그렇지. 거기 들고 가야 돼. 찾아봐. 어떤 스피커 있어? 이거. 아 있다. 있어? 챙겨 안 놨네. 내가 갑시다 형아. 갑시다. 그 B2가 한국에다도 그거 못 잡아요. 알고 있습니까? B2 같으면 지금은 좋아하고 있지만 B2가 한국에 뜨잖아요. 한국군도 못 잡습니다 그거. 서말 할 거예요. 스텔스일 거예요. 스텔스. 자 그래픽 카드 개봉할게요. 아, 펜텍 모바일 시장에서 완전 소멸? 아, 유감스럽구만. 모회사가 메가가 진짜? 사드는, 뭐, 그, 대단히 대공 방어 능력이 없대. 난 그렇게 들었어. 근데, 사드에 있는 레이더가 존나 좋대요. 사드에 있는 레이더는. 이거 그래픽카드 큽니다. 지지대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래픽카드 존나 커요. 네. 지지대 사는 거 잊지 마십시오. 큽니다 이거. 지지대 사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로. 강화 슬롯으로 샀는데 보드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100mm 두 개. 그러니까 사드를 중국 다 탐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래. 난 그렇게 알고 있어. 나무젓가락을 쓰든 지지대를 쓰든 뭐 말리지 않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안 믿기 때문에 고의로 강화 슬롯을 골라요. 이 사람들은 잘 그 아니까 뭐 톱질을 하든 뭐 하든 뭐 하여튼 잊지 마시고 하세요. 지천명 안 커요. 지천명은 내가 봤을 때 지지대 안 해도 돼. 지천명까지는 지지대 안 해도 돼. 지천명 위로는 다 해야 됩니다. 1080 지천명 솔직히 괜찮아. 1080 지천명은 괜찮아요. 안 해도 버텨 내가 봤을 때. 강화 슬롯이면. 어, 나 하나 뽑아주라. 어, 나 좀 뽑아주라, 나. 어, 내 에브가 1080Ti도 좀 바치자 좀. 나 좀 뽑아줘. 뽑아줘 씨발. 뽑아달라고. 니 것만 뽑지 말고 내 것도 뽑아주세요. 니 것만 뽑지 말고 내 것도 좀 뽑아줘. 어. 아 그래? 아이씨 왜 바람을 넣고 그래. 야, 씨발, 사각형으로 무식하게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모델링이야.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지. 야, 뽑아! 아, 블러드에 박스나 쓰라고? 박스는 안 돼. 헤이뷰니스님 별풍선 100원 감사합니다. 헤이뷰나이스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왜 쏘신 거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뽑아줘, 씨발! 뽑아달라고! 어, 뽑아줘. 사이즈 맞는 블럭, 뭐, 뭐든 좋아, 뭐든 뽑아줘. 어.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은 이유는 모르겠어. 아, 유튜브 아이폰이랑 호환 안 돼서 쏴주는 거야. 근데, 그니까, 원래 사람이 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처음 뵌 분인데 지금 쏘고 계시니까. 케이사, 잠겨. 호프만 하죠, 그죠? 귀천명은 지지 안 해도 돼요. 아 이상하게 처음 본 분이 쏘아주면 좀 당황스럽더라고. 고맙습니다. 잘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일제도 이거랑 크기 똑같아요. 똑같을 거예요. 클럽만 다르고 크기 똑같을 겁니다. 근데 슈퍼제트 스트림은 아 많이 도움이 됐다고요. 네, 많이 얻어가세요. 네. 그러라고 한 거죠. 그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 이거 벌어지네. 아, 왜. 아, 이용준님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이용준님. 아, 이용준님, 아. 개그맨 같아. 이용준님은 진짜 개그맨 같으세요, 진짜로. 요즘 뭐 개그하고 다니십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웃기세요, 자꾸. 자, 일단 조립은 끝났고요. 선정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준님 요즘 개그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김동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자는 제 맘대로 안 돼요. 네. 다른 데로 잠깐 갈아타세요. 트위치 뭐 트위치를 워낙 학고라 가지고 솔직히 서버가 한국 서버로 안 잡힐 거예요. 한국 서버로 잡아달라고 해도 안 잡아줘. 트위치 워낙 수가 적으니까 얘 제 마음대로 안 돼요. 트위치 없는 존재잖아요. 제가 트위치에서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 한국 서버를 할당해줄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 진짜로? 아 근데 씨발 트위치 좀 너무한 것 같아. 존나 안 잡혀 근데 진짜. 아직 정도가 너무 없어. 아무 것도 잡혀요?
너 지랄해야 돼 그럼. 좀 그냥 얇고 가벼운 거 그냥 그램 사세요 그냥. 다 했다! 다 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선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여긴 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처방전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묶으면, 이쪽은 묶으면은 선이 길이가 짧아요. 제가 이 케이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보고 자꾸 레이싱을 사달래 자꾸. 당신 와이프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내가 당신 와이프입니까? 왜 자꾸 나한테 사달래 자꾸.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카드 꽂았어요. 아, 배터리 방전 났으면 불러야지. 점프하든지. 자, 한번 켜볼게요. 카드 팔고 사래? 그럼 카드 팔아야지. 아, 카드 팔고 사. 끝났습니다. 어, 잠깐만. 펜 불 하나 안 들어온다. 아, 뭐야. 들어옵니다. 150 정도요? 둘 다 들어옵니다. 자, 컴퓨터. 끝났습니다. 자, 불 들어오고요. 상단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요. 위치는 제가 재조정했어요, 이 뒤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느낌입니다. 보드가 빨간불이 들어오긴 하는데, 소프트웨어 깔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 요 가격에 요 정도로 묶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팬이 흰색이라, 제가 고의로 흰색 느낌으로 막 묶었어요. 근데, 보드까지 흰색을 쓰게 되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고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이 보드는 정말 괜찮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